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휴일 아니겠습니까? 휴일이라서 K형이랑 놀러 나왔습니다. 예스.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서촌, 네, 북촌 한옥마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좀 약간 힐링 타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K형이랑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로 계획에는 없던 거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저번 주까지 추웠는데, 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걷기만 해도 진짜 기분 좋아지는 날씨. 네. 오랜만에 이런 바깥 공기를 이 좋은 날씨에서 받으니까. 네. 자, 이 얼마나 이 장소가 이쁘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서촌이에요. 이제 북촌 한옥마을이고, 이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 예, 정말 외국인 분들 정말 많이 관광객. 아, 지금 관광객이 지금 아니고. 봐봐, 제가 너무 봐봐. 야, 형이 아, 왜 재밌는데 왜요? 형이 될게. 얼굴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나온다고. 너 말 많이 해. 형이 이렇게 들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낸다고요. 그럼 제가. 아, 잘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분들이 또 여기 또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잘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먼저 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맛집도 가고 많이 걸을 거라서 약간 대리 체험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에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황생가 칼국수라고 그 미쉐린 가이드 여기 선정돼 있거든요. 대기 줄이 지금 엄청 길어요. 예, 네, 지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웨이팅이 있어요. 네, 원래 미쉐린 집은 웨이팅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우선은 여러분 지금 웨이팅이 좀 있어가지고 웨이팅 하고 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쁜 각도에서 한번 해요. 여기 햇빛에서 안 보이네. 여기 지금 햇빛 햇빛에서 잘 나오는데. 취향이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오, 여기 잘 나온 길 한다. 네, 괜찮네. 안녕. 하나, 더 점프해. 하나, 둘, 셋. 자, 이제 메뉴를 시켜볼 건데 형님, 여기가 진짜 막 여기 진짜 맛집이거든요. 저는 본토 메뉴를 먹어보고 본토 메뉴 여기가 찐 그거니까 그럼 저도 그럼 칼국수 하고 여기 또 그 만두를 꼭 먹어야 돼요. 만두도 메인이거든요. 그 만두 하나 드시고 다른 거 안 먹어도 되죠? 괜찮죠? 예. 음식 꼬면 다시 한번 킬게요. 바이. Let's go. 네, 왔다. 와, 맛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서트요? 아, 예, 인서트. 네. 맛있겠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먹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먹는 거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형 먼저 먹을게. 네, 먼저 드세요. 우리 꼰대 형님 먼저 드시죠. 어떤데요? 형 김치 어떤데요? 당근 입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데요? 맛있어. 아, 치마 좀 하겠습니다. 맛있다. 네, 흰색깔 묻으면 안 되니까 저는 무조건 흰색깔 묻힐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때요? 진짜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미슐랭 인정? 네, 진짜. 나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맛있네. 이게 진짜 맛있다고요. 이런 거는 김치랑 싹 해서 먹어주면은 한 입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게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미슐랭 맛집답게, 네,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 집이니까요. 아, 맞다. 칼국수 집이니까. 아, 맞네.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은 빵집을 갈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와. 네, 저희는 지금 그곳 가고 있고 이미 제가 또 웨이팅을 걸어놨어요. 핸드폰 어플로 할 수 있는 게 미리 있어가지고 제가 딱 알아봤죠. 아, 진짜 센스가 있다 오늘 진짜. 네. 매장 시식도 있고 포장도 있는데 저희는 포장을 할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썸네일인가? 런던 베이글 제가 이렇게
런던 베이글 그 약 웨이팅 걸어놓고 왔잖아요. 근데 아직 그 웨이팅을 더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놀다 올까? 네, 놀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형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찍어볼래요? 좀 어떤데 어떤데? 찍을게 나. 네. 오, 뭔데 뭔데? 이야. 안녕하세요, 양인장 생생 정보통이고 GK 씨. 예. 사진 찍는 거 한번 볼게요. 오, 뭔데? 이야. 그렇지, 좋아했잖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멋있는 척. 내가 양인장이다. 야, 너 좀 멋있다. 아, 귀여운 척. 어, 이런 의도적인 귀여움 별로 옳지 않아. 아, 두 번이면 되겠다, 두 번이면. 아, 나 우참, 우참 챌린지, 이거. 지금 틱톡 찍고 이제 사진을 베이글 먹고 찍으려고 했거든요. 네, 베이글 지금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우선 저희 사진 먼저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필름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왔나? 형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도 왔는데 해야죠. 저는 토끼니까 토끼 하나 하고 찍자고. 네. 예. 예. 가자. 제한 시간 6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게 10장 고를 수 있어서 편하게 찍어. 오, 뭐야? 와, 뭔데 잘 나온다. 나오네. 잠깐만 찍을게. 나와. 네? 오, 양이찬. 오, 또 귀여운 척, 또 토끼. 너도 잘났다. 블루 채널. 잘생겼어? 너 잘생겼어? 잘생겼죠. 잘났어. 야, 뭐, 여섯 장이야? 일단 하나 고르,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여섯 장이에요. 하나 고를게요, 저. 하나, 하나, 하나 고르세요. 개인 것도 너 별로예요? 형 별로예요? 전 넣고 싶긴 한데 너 제가 쿨톤이니까 쿨톤이 뭐야? 파란색 그쵸, 잘 어울린다고. 왜? 어, 바로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신중하게 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아,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 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있다고요? 진짜 잘생겼다. 여러분, 이차가 자기 잘생겼대요. 여러분 평가해주세요. 아, 보시면 알잖아요. 이차가 자기 세상에 잘 잘생겼대요. 맨날 저한테 세상에선 아닌데 사실 잘 나왔잖아요. 잘 나오긴 했다. 들어가요. 네, 저희는 지금 창덕궁 가고 있는 중인데 경복궁! 아, 맞다! 네, 정신 안 차리네. 죄송합니다, 형님. 자, 정신 하면 차리자. 하나, 둘, 셋, 정신! 내가 왜 차리자? 너가 차리자를 해야지. 그냥 편하게 삽시다. 제발! 알겠어, 알겠어. 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이제 신호, 이제 횡단보도 건너면은 바로 경복궁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티켓 샀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우리는 아직 어린
애기라서. 애기? 입구에서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감사하게도 경복궁을 들어와서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복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와, 진짜. 저희도 일단은 한번 걸어볼게요. 와. 먼 산. 그런 거 하지 마라. 형이 저한테 그랬다.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수 있지. 먼 산이 있으니까. 너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 한번 불러봐. 먼 산. 참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강한 청년들 같다. 정말 경복궁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풍경이 진짜 이쁘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외국 갔을 때, 해외 알아, 갔을 알아. 때 하나하나 다 신기한 느낌. 사진 좀 찍을까요 또? 맞을까요? 너무 맞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배고프거든 이제? 진짜로? 네. 칼국수 먹은 게 다 소화가 돼버렸어. 경복궁 20분 걸어서 왔으니까. 원래 경복궁 안에서 먹으려 했는데 음식물을 먹을 수 없대요. 네, 반입금지 안 된다 해가지고 저기 앞에 주변 공원 같은 데 찾아봐가지고. 일단 먹자, 배고프다. 네, 일단은 이제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 안녕. 저희가 이제 마땅한 곳을 찾아서 런던 베이글에서 가장 맛있는 베스트 메뉴를 제가 진짜 사왔거든요. 일단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메뉴들이에요, 여기 진짜로. 런던 베이글에서 베스트 메뉴들이거든요. 네. 제 런던 베이글에 제 진심이서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뭐가 냄새 진짜 장난이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제발. 아 꿀 보세요. 와 야 진짜 낭만이다 낭만.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건 다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지금. 대박이지. 이게 진짜 맛있어. 오늘 어땠어요? 점점 풀어주세요. 솔직하게 어땠어요? 솔직히 너무 편안하더라고 처음에. 근데 칼국수 먹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이렇게 아니면 잘 안 나오니까 밖에. 그쵸.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것은 잘 안 오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일단 드셔보실래요? 어. 아! 이거 진짜 드셔보지 말아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 빵에 말했어가지고 똑같지란 생각을 했었는데. 우와 너무 맛있다. 저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줘서 고마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알찬 하루였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열심히 춤을 추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뭐라 해서 미안하고 다 사랑인 거 아시죠? 얼마나 사랑한데요? 가자 이제. 이제 갈게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2탄으로 찾아뵐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있거든요. 근데 저기 딱 있어요. 비비.